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2일 국내에 사는 연주기극 사하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.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을 비롯한 지단 직원은 영주기극 사하린 동포 시설인 인천 남동 사하린센터와 안산 고향마을 등 30여 곳에 이불과 치약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을 건넸습니다. 일제강점기 사하린으로 간 동포는 지난 1992년부터 우리나라에 귀국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사하린 동포 2,800여 명이 영구 귀국해 살고 있습니다.